경제교육 10개 선으로 누릅니다. 제41차 최고위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41차 최고위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자유한국당 전대대표 선출이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님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대화를 제시하는 그런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긍정적인 좋은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홍영표 대표께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12월에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2003법을 포함한 민생개혁입법들을 잘 처리하도록 협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003법의 경우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해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 상황인데 올해 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정부가 2019년 첫 업무보고로 업무보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는 교육부와 노동부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에 5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통과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책 위원장님하고 원내대표가 당의 입장을 잘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의 70%, 일자리 예산의 78%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한다고 하는데 상반기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통계청에서 고용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16만 5천 명이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전에 비해서는 좀 나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고용 상황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일자리 위원회 두 번째 그 심포지엄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토론 내용을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용 상황이 아주 현저하게 좋아지지는 않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나아질 거라는 그런 토론자들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정부 예산도 수익을 하고 민간 부분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중에 이루어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10개 팀이 이제 가동이 돼서 의견들을 많이 들을 텐데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가지고 일자리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의원님들이 많이 개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 최우기 기사님이 어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저 기대죠. 어제 운명을 하셨는데 안타깝게 아주 그리웠습니다. 저한테도 유서를 남겼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유서를 가족들이 전해준 대로 잘 살펴보고 그분의 뜻을 대체적으로 아주 어려운 조건에 있는 택시기사들의 어려움을 하소연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뜻을 잘 살려서 앞으로 하고 17일부터 이루어질 카풀 제도를 당분간 연기하겠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충분히 택시 업계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협상을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탄생했습니다. 제1야당의 원내사령탑으로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어제 과감하게 돌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인생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와 첫 번째 회동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그 만남에서 12월 2시 국회 개최 여부 그리고 여러 상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에 관한 문의 그리고 2003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당의 입장이 있지만 국회가 합의를 도출해내고 국민에 대해서 일하는 정상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 후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일날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사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우 전 수석의 7개 직권남용 혐의 중에 4개는 대거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을 확장해서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지난 시기에 넓어진다며 직권남용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트나 면서도 위법한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판결을 내린 김모 부장판사 본인이 법원 행정처 재직 시절에 법관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직권남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원의 징계 대상 13명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징계가 청구된 지 6개월이 넘도록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아서 계속 재판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안만 봐도 법관 탄핵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헌정사상 최악의 사법농단이 드러났음에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국회라도 나서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 지도부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세월호 및 가습기 살균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두 참사의 원인과 결과, 피해자 지원 등을 하나하나 밝히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일기 특조위의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직적인 활동 방해로 인해서 진실 규명에 거의 한 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했었습니다. 일기 특조위 활동의 강제 중료, 위원 추천에 대한 청와대 개입의요, 예산 삭감, 심지어는 진상 규명의 실무 책임자인 진상 규명 국장조차도 임명하지 않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고 오히려 피해자와 가족들을 사찰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일기 특조위에서는 진실 규명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미비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미비한 점을 밝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안전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에 대한 국회의 지원 역시 아낌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세월호 추모 사업들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도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광훈 최고위원회 발언입니다. 그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나경원 대표님께 세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정당이 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환영하고 꼭 그리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또 믿겠습니다. 시작은 2003법을 효과로 통과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대표님은 누구보다도 저 출생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저 출생 해법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다, 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번째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패와 반대보다는 긍정적 변화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보완해야 될 점을 함께 고민하면서 채워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한반도 평화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평화의 물줄기는 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0년 냉전체제의 껍질을 깨고 평화체제를 준비하는 데 함께하기를 당부드립니다. KT가 통신부 화재와 관련해서 자영업, 대리기사, 또 택배기사, 택서비스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위로금을 책정하고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뜻을 비치고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KT가 배포한 접수 신청서에는 구체적 피해 사실이나 피해 규모를 적을 공간은 아예 없고 서비스, 불통된 서비스 유형과 불통 시간만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간다면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한 그런 뼈를 깎는 각오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KT가 피해 시민과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안전과 통신 공공성을 위한 투자를 비용으로 여기지 않고 투자로 생각할 겁니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정말로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위기감을 가져야 제대로 된 공공성 확보가 가능할 겁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한 무리한 통폐합이나 점검 인력 감축 그리고 외주화 등에 대해서도 KT가 진정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코레일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레일 사고의 배경에는 안전과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공기업의 선진화라든지 민영화라든지 효율화라든지 이런 이윤 추구를 위한 정책들이나 방책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을 보는 것이 많을 겁니다. 점검 인력도 대폭 줄었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그런 어떤 준비들이 부족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효율성만을 우선했다면 안전과 생명, 환경, 인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평가 기준을 삼아서 정말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실천해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얻은 교훈 이상입니다. 선언 기고에 따라서 오늘은 공단을 중심으로 한 신진부가 흑재사를 일으켜 역사의 물줄기를 뒤틀어버린 12.12 사태가 있었다릅니다. 그날의 군사 흑재사는 5.18 광주 학살로 이어졌고 87년 민주항쟁으로 독재정권의 철원성이 무너지까지 우리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를 동일하게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의 사죄와 국가기관의 사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광주의 상처를 낱낱이 드러내고 치유하는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할당된 5.18 진상조사위원조차 추천하지 않아 지난 9월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시간은 이미 100일 넘게 겁이 식히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인터넷 등에선 5.18을 폄훼, 왜곡하는 가짜 뉴스들로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를 하루라도 필요하게 하는 것은 역사의 정의를 거스르는 배착이라고 봅니다. 납득할 만한 인사를 추천하지 못하겠거든 자유한국당에게 추천권을 차라리 포기하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세월호 진상조사 때처럼 5.18 진상조사에서도 사사건건 진행을 방해하고 정치 공방으로 몰아간다면 스스로 국민들의 외면을 택하는 것이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그간의 행태를 반성하고 올해가 가기 전 합리적인 행보를 서둘러 조사위원 추천하기를 촉구합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입니다. 예, 지난 9월 이해찬 대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내용을 담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 다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10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부산금융중심지 방향과의 부합성, 이전과 이전의 수월성을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이전효과 최고 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멉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전관을 변경해 산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를 두려워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미룬다면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방도시 소멸의 위험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 더는 진취할 수 없습니다. 부산은 광역시 중 처음으로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돌아서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지역의 인구 감소는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일에 여유를 부릴 틈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은 서른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12 군사 반란이 발생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군사 반란이 계획되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 전차 장갑차 등으로 무장한 기계화 보병 사단을 동원하여 촛불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계엄문건에 대한 핵심 피의자입니다. 그러나 조인천 전 기무사령관은 1년 전인 2017년 12월 13일에 출국한 이후로 현재까지 소재지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도피 중이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매달 450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당 주동 혐의자에게 국방부가 도피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사반란을 계약하여 평화롭게 촛불혁명을 진행하던 국민들을 전차와 장갑차 등의 주무기로 진압한다는 것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관련자들을 신속히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핵심 피의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군인연금 지급을 박탈하여 도피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신속한 신원 확보 및 국내 소환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도 육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당시에 정부 대응이 비판적이었던 인권위 직원에 대한 인권위 블랙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이어서 인권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 너무나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아마 인권위 블랙리스트는 2008년도 육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관련돼서 인권위가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직권 조사라든지 아니면 그 촛불 시민을 촛불 시민에 대한 어떤 그런 폭력을 행사했던 경찰 등에 대한 어떤 징계 이런 부분들을 공고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이명박 정부가 그 아마 인권위에 대한 그 조직 축소 를 통해서 미처 축출하지 못했던 직원들을 아마 사후 관리하고자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위 블랙리스트를 이를 통한 강제적인 인권위의 조직 축소는 블랙리스트 명단 포함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 인권위의 독립성을 정말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검찰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또 세워야 합니다. 이사입니다. 다음은 이수진 지구의 발언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저께 두 명의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피고에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두 노동자의 죽음이 마치 선거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고 최욱이님은 죽기 전까지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끝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자신의 일터인 택시 안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분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인은 국회 앞에서 두 개의 유서를 남기고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고인께서 남긴 두 장의 유서에는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절절히 드러나 있습니다. 택시 노동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IT 대기업은 카풀 서비스를 시범사업 강행했습니다. 택시산업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있습니다. 좀 전에 이해찬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루 12시간 이상 차량을 운행해도 회사에 산악금을 내고 나면 한 달에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겨우 200여만 원 남짓입니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공유경제, 4차 산업이란 이름으로 택시 노동자들의 텅 빈 주머니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녕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인가요? 그가 죽음을 선택하면서까지 국회의원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한번 곱씹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야기,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답게 살고 싶다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자였습니다. 같은 날 또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 김영균님은 한국 서부발전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고인은 새벽 현장 점검을 하던 중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 끼어 꽃다운 청춘을 채 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정권은 경제가 어렵다며 17년간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늘렸고 그 결과 노동시장 양극화는 수습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한 자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 살아보자 경제 제일주의를 믿음으로 여겼습니다. 대기업이 잘 돼야 나라 경제가 잘 산다. 경제가 어려우니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경제인들이 요구하는 여러 법, 제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힘들고 배고팠던 시절이 지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10위,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과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자꾸만 팍팍해져 간다 합니다. 이제는 함께 잘 사는 연습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두 노동자의 죽음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고인은 우리들의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동갑인 나이의 청년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면 또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최욱이, 고 김영균 동지님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오늘 11시 국회 앞에 조문소가 차려진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형석 최고위원의 사람이 있겠습니다. 예, 서른 최고위원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 아픈 79년 12시 국대타에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주의 진실을 밝히는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또 다시 39번째 12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위원으로 추천하려고 했던 지만원이 어제 검찰에 송치된다고 합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인 김사복 씨를 빨갱이로 지칭한 지만원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한 후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만원은 80년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위리겐 히츠페터 기자를 5.18 음모에 가담한 단체로, 그리고 히츠페터를 광주까지 데려다준 택시기사 김사복은 빨갱이로 폄훼하는 인터넷에 올려서 지난 6월 김사복의 아들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9월 1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지 이제 3개월이 흘러갑니다.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위원회는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어제 선출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만 혼수상태에서 벗어나서 5.18 광주의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윤보중 사무총장의 발언입니다. 네, 오늘 이 공개 최고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당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2019년 1월 중에 특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야 5당의 합의를 위해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면서 새로 구성된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와도 적극 협의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이상 최고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네, 질문 한 강사님께서 이재명 도지사 건에 관한 그 당의 입장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제 기소가 됐는데 기소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를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재명 지적께서는 당을 위해 백의종군 하겠습니다라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당의 단합을 위해 저는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는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페이스북에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당원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를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고 이제 최고위원회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용하고 아무쪼록 모든 당원들이 그 일치 단결해서 우리는 한 팀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당의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이 당부를 드리면서 그 재판 과정을 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